안녕하세요. TL 캠프 PD 안종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Thrown and Liberty의 세상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한합니다. PC로 구현한 MMO의 세상, 우리 월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TL이 생각하는 PC MMORPG는 정해진 스토리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율성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TL의 플레이어들이 숙제처럼 우리의 세상을 복습하기보다 스스로 무한의 이야기를 창조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PC MMORPG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에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변칙성입니다. TL의 날씨는 그저 연출적인 요소가 아니라 플레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적진과 대치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라면 진입로에서 격전이 벌어지겠지만 만약 비가 온다면 우리는 새로운 지형을 통해 우회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혹은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비행거리 증가를 이용해 높은 지형에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의 우위를 점해 원거리 위주로 전투를 유리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죠. 일식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몸을 숨기고 적진 한가운데까지 잠입하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마주한 월드의 모습에 따라 전혀 다른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월드의 원리에 통달한 유저는 직접 환경을 조종해 전투를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변칙성을 응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월드의 변수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꼭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지 않더라도 TL의 세상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카운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시공의 균열 속에서 보물을 집어들 수도 있고 곤란에 처한 누군가를 돕거나 어느 성벽의 부서진 꼭대기에서 날아다니는 고래를 조우할 수도 있죠. 운이 좋다면 고래 등에 올라타 이 아름다운 월드를 넉넉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고래는 어쩌면 바다 건너 미지의 땅에 여러분을 내려줄지도 모릅니다. 기후와 시간의 변화는 월드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밤의 끝에서 마주하는 아침의 시작을 감상할 수도 있죠. 퀘스트의 경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낭만 어린 변수들입니다. 물론 변칙성으로 가득한 월드에도 규칙은 필요합니다. 월드의 시간은 규칙적인 이벤트의 배열로 빼곡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 전체를 무대로 펼쳐지는 사냥대회인 지역 이벤트, 그리고 특수한 재료 아이템을 드랍하는 지역 보스는 규칙적인 스케줄 아래 발생하며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파됩니다. 2시간의 낮과 30분의 밤으로 구성된 게임 속 하루는 실생활의 24시간 순환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접속하더라도 늘 다른 게임 속 환경을 마주하게 합니다. 플레이어의 응용을 유도하는 변칙성, 그리고 플레이어의 계획을 가능케 하는 규칙성. 규칙 안에서 변칙이 일어날 때 생기는 생동감이 바로 우리 월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모험하게 될 무대에 대해 소개했으니 본격적적으로 플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캐릭터입니다. 제 취향을 잔뜩 반영한 상남자의 비주얼이죠. 저는 묵직한 중갑의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검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 캐릭터의 직업이 전사나 기사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TL에서는 클래스가 없이 모든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탯을 올려도 무기 공격력은 동일하게 상승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캐릭터는 검사에서 마법사, 궁수,
조적까지 자유롭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캐릭터의 역할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여러 무기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길 바랬죠. 자, 그럼 장검을 들고 필드로 나가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적을 끌어오거나 밀쳐낼 수도 있습니다. 유틸성이 강한 스킬 배합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냥터에 비해 유지력 면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네요. 이럴 땐 이렇게 마법봉으로 교체해 저에게 힐을 주겠습니다. 한결 편한 사냥이 가능해졌죠. 이것이 클래스 시스템에 이어 TL 전투의 핵심 무기 조합입니다. TL에서는 두 개의 무기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으며 각 무기별 스킬 발현에 전혀 딜레이가 없습니다. 즉, 어떤 무기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보죠. PVP 상황에서 내가 우위를 점했더니 상대방이 도망가려 하는군요. 이럴 땐 장궁의 속박으로 적의 도주를 막고 단일 딜이 강한 양손검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까다로운 적을 만났다면 지팡이의 순간이동을 사용해서 거리를 벌린 후에 단검의 비수 날리기로 적의 이동 속도를 저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TL의 고유 전투 시스템은 각자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7가지 무기가 있기에 빛을 발합니다. 방패로 자신과 아군을 보호하고 적들의 공격을 유도하는 탱커, 장검, 그리고 방패, 강력한 한방과 기동성 좋은 이동기로 타격감이 살아있는 근거리 딜러, 양손검, 은신과 이동 스킬로 상대를 교란하며 상태 이상 공격에 능한 킬러, 단검, 최고의 디버퍼이자 가장 빠른 공속으로 유틸성이 높은 원거리 딜러, 석궁, 초장거리 공격으로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한 장궁, 다수의 적에게 강력한 폭딜을 구사하는 마법 딜러, 지팡이, 아군이 전투에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서포터, 마법봉과 마력서. 이런 무기의 특성을 조합해 이론상 21개의 독자적인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스킬 간 연계를 통해 자신의 전투 메커니즘을 직접 디자인하는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클래스 시스템과 무기 조합은 모두 여러 무기를 사용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무기와 조합을 갖추면 갖출수록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무기 성장에 있어 플레이어의 고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한 강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기 위해 무기와 스킬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란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강화는 누적되며 강화 수치가 하락하거나 파손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기의 교체와 교환이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도록 동일 등급 장비의 강화 레벨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전승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무기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상황과 컨텐츠에 맞춰 여러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기 조합은 개인 전투에서도 유용한 시스템이지만 파티 전투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은 TL에서 일반적인 MMORPG에 탱커, 딜러, 힐러 포메이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전략적 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TL에서만큼은 한순간에 탱커에서 딜러로, 딜러에서 힐러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 중 파티에 위기가 왔을 때 탱커와 힐러로 조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빠른 돌파가 필요하다면 딜링 위주로 재편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파티 플레이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던전입니다. TL의 필드에는 더 막강한 적과 더 막대한 보상을 만날 수 있는 던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드 던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입장부터 어떠한 로딩 없이 플레이어가 이어지는 심리스 던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던전을 입장하는 조건이 레벨 제한이 아니라 비가 내리거나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환경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즉, 저레벨이라 할지라도 던전 플레이를 즐기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던전을 탐험하는데 필요한 건 레벨보다 동료입니다. 모든 던전은 혼자만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으며 파티원들의 서포트가 있어야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픈형 던전에 큰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적인 상황과 단기적인 목표 성취 때문에 던전 플레이를 즐기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파티 인스턴스 던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예 파티가 리트에 리트를 거듭하며 던전마다 제각각인 기믹을 공략해 나가는 MMORPG만의 협동 콘텐츠 재미를 10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던전의 기획과 배치에 대해 고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MMORPG의 관계는 경쟁과 협동이 어우러진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플레이가 심화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연대하고 떠들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파티를 넘어 더 거대하고 위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를 꿈꿨습니다. 길드는 TL이 꿈꾸는 협동 콘텐츠의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TL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길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길드원의 모든 플레이 결과는 길드 전체의 베네핏으로 치환되며 길드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은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길드가 성장하면 그만큼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콘텐츠들이 오픈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길드 레이드입니다. 길드 레이드는 독립된 공간에서 오직 길드원만으로 도전하는 보스 레이드입니다. 누구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필드의 특성상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필드 레이드와 달리 안정적인 성장과 재화 확보를 담보합니다. 동시에 필드 레이드보다 더 강력한 난이도 모드가 있어 길드원들과 힘을 모아 한계를 극복하는 성취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길드가 성장하는 만큼 플레이어는 더 크고 대단하고 다이내믹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공성전입니다. TL의 공성전은 개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접속해도 끊김이 없는 서버 기술력과 직접 거대 생명체인 골렘으로 변신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공성전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TL의 공성전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백병전이 아닌 전략 싸움의 형태를 띱니다. 전술적 크랙인 골렘의 존재와 다양한 진입로, 환경의 변화 등이 TL의 공성전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공성전이 끝났다고 해서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공성전보다 더 치열한 전쟁, 세금 수송이 있으니까요. 공성전에 승리한 길드는 골렘을 소환해 각 마을에서 모인 세금을 옮겨야 합니다. 대항 길드들은 당연히 그 세금을 빼앗기 위해 모이게 되죠. 성을 끼고 싸우는 전투의 양상과 달리 협곡과 평야를 오가며 싸우는 세금 수송은 수성의 유리함 없이 훨씬 더 격렬한 장면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특히 양 진영의 골렘들이 충돌하는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TL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TL에는 서버 내 모든 길드가 연합해서 싸워야 하는 적도 있습니다. 바로 아크보스입니다. 아크보스를 공략하기 위해선 공성전에 투입되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심할 순 없습니다. 아크보스를 잡는 그 순간에도 길드들은 서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동의 적을 함께 노리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긴장감이 TL식 대규모 레이드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듣는다면 길드를 위해선 PvP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길드 콘텐츠는 PvP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됐지만 우리는 플레이의 성향에 따라 길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길 바랬습니다. 여러분이 평화적인 플레이를 희망하고 그런 사람들과 플레이하길 원한다면 굳이 적대 길드를 만들지 않고 길드와 함께 지역 이벤트에 참여하고
사냥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만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월드와 조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투,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할 때 빛을 발하는 플레이가 PC MMORPG TL의 모습입니다. TL은 런칭 때 두 개의 지역이 공개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19개의 사냥터와 8개의 도시, 6개의 던전을 탐험할 수 있고 두 종의 아크보스, 18종의 보스와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모험과 도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많은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언제나 TL을 플레이할 때 새로운 경험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